자, 그리고요, 기본서는요, 한 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작년에 쓰던 교재는 상관없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 문제만 좀더 들어간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바뀐 거 조금 추가된 게 있는데, 그럼 뭐, 스님 카페에서 다운받아도 되니까, 교재 또 사지 말고, 알겠어요?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다른 학원 교재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뭐, 동영상을 듣느라고 교재가 있는 친구는, 그냥 그 수업 들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안 그러고 이제 스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그 교재는 그냥 문제만 푸는데 이용하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집중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으로 써놓은 것을 또는 다른 식으로 강의한 것을 자꾸만 이렇게 섞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스님 지론은 그거예요. 어떤 스님이든 적어도 10년, 20년 강의한 분이면 그 수업은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다만 스타일만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어떤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고 그 내용을 알려면 두달 과정은 다 들어봐야 판단을 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듣다가 또온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스님하고 있으면서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할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스님한테 해도 상관은 없거든. 다만 이제 스님들 중에도 이 조금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 수업을 특히 국어 수업은 그러지. 자칫하면 이제 지루해지기 쉬우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지. 또 알아야 될 내용을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좀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조금 공부한 친구들이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건 그 수준은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스님들께 배우더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교과가 나오면 그 스님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하고 열심히 했더라도 자꾸만 국어 성적이 안 나오면 스님은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웃기는 게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한 게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스님도 가르치면서 참 속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즐겁게 공부했는데 그 결과도 좋아야 우리가 모두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은데 대신 여러분들이 또 착해가지고 스님한테 뭘 탓을 하기보다는 아 제가 공부를 좀 복습을 안 했나 봐요 그러면서 아쉬워하는데 스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왜냐면 아 열심히 안 해도 합격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요. 열심히 안 해도 수업 시간에 오기만 해도 그래도 좀잘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이든 그 스님들과 집중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님을 만났으니까 스님하고 또 집중해서 그러면 돼. 다른 데눈 돌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솔직히 빼어난 새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점수 얻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거기 한자 하던 거 마무리하죠. 자, 망자를 봅니다. 별로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할 만하죠? 같이 하니까 훨씬 나을 거예요. 자, 먼저 이 망자는 좀 쉬운 글자야. 망하고 없을 망자죠? 없을 망자인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도망하다 하면은 즉 도자를 봐봐. 도자를 보면 여러분들 이 책받침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도망할 도자인데 달아날 도자인데 사실 하나만 쓰면 되거든. 망했다라고 하거나 도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말로 쓸 때는 도망이다. 그래서 달아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망자 뒤에 나라 국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때는 두 글자 모두 필요하죠.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또 망령하면 이번에는 영혼이 망했다가 아니라 죽은 영혼이 되겠죠. 이렇게 좀 앞뒤 우리말에 맞게끔 해석하는 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 요런 요령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망시라면 잃어버렸다 이 말이지. 꼭이 망자를 뭐 도망갔다거나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이럴 때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릴 망자. 그래서 그 한자성어 망양지탄이 보이죠? 이럴 때 망양지탄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양이 나오면 항상 뭐하고 관련된다고? 양자가 나오면
양자가 나오면 항상 뭐하고 관련돼요? 학문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망량지탈하면 공부할 길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기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닭이 망량하면 뭐겠어요? 닭이 망량. 길이 너무 많아서, 즉 공부할 방법이 너무 많아서 결국 진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망량 또는 망량지탈, 진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끔 뭐 일곱 번 독서하라, 뭐 아니면은 뭐 만 번을 뭐 뭐야 이거 뭐 열 번을 읽어라, 또는 뭐 3회 독이 좋다, 5회 독이 좋다, 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이후로, 공자님 이후로 계속 떠들어댔지만 정석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머릿속에 하는 공부도 다 각자가 달라요. 그리고 또 단원마다 다르고, 어떤 글자는 한 번만 보고도 외워지지만 또 어떤 글자는 두 번 세 번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정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에 딱 고집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오래 걸리는 건 오래 걸리는 거고 또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망양지탄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학문이, 학문하기가 어렵다, 학문하기가 어려움을 탄식하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망양인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발알망자가 있어요. 그리고 대양양자를 쓰고 여기에 물수변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러면 큰 바다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되죠. 뭐예요?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한탄하는 거. 즉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저 거대한 대항을 보면 작고 미천한 건지 겸손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발알망자를 써서 망양지탄, 대양양자를 써서 망양지탄이라 해요. 여러분들, 우리 바다를 나타내는 말로 이 양자도 있고 해자도 있죠. 그죠? 뭐가 더 넓은 걸까요? 당연히 양이 넘죠. 그 다음에 이제 해고, 그 다음에 강이 좀 더 또 적은 물질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양자, 해자, 강은 이렇게 그 폭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러므로 더 넓은 바다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니까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원양어선을 타는 그런 분들은요, 바다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몇 날 며칠을 보내다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든대요.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느끼고, 또 하나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래서 특히 바닷사나이들이 이 육지에 오면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 그냥 1년처럼 그렇게 이것저것 막 하고 돌아다닌대요. 그만큼 바다에서는 언제나 위기감이 있고, 평온했던 날씨에도 갑자기 폭풍과 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해본 분들은 육지에서의 삶에 훨씬 더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망양지탄이라는 것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풀초자가 들어가면 뭐냐면 이게 까끄라기 망자예요. 까끄라기라고 해서 집신 만들 때 까칠까칠한, 그 집신 만들 때 하는 그 까칠까칠한 그거를 까끄라기라고 합니다. 표준어로는 까끄라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머리털 빳빳한 그런 빳빳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실이나 또는 조각들을 까끄라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죽장망의 단표자로 이런 게 이제 고전문학 공부하다 보면 죽장망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뭐야? 지팡이와 미투리라고 하는데, 미투리가 바로 집신이야. 그러니까 좋은 신발이 아니라 미투리와 그리고 대나무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간소한 차림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동 저기 상충국 같은 데 보면 죽장망의 단표자로 이러면은 옆에 술안주 하나 딱 차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집신 신고 간소한 차림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먹을 거 적을 거 막 샐러드 준비해서 이렇게 피크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간소한 차림으로 자연을 돌아다닐 때 죽장망의 단표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물수자가 들어가요. 물수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물이 없다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넓고 아득하다라는. 그래서 망망대해 그럴 때이 망자를 써. 물이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끝이 없는 거야. 경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망망대해 할 때도 이 망자를 쓰고, 또 얘가 망연하다 그러면 피곤하다는 의미로 가져요. 그래서 피곤할 망자. 왜냐면 우리 수분이 떨어지면 지쳐버리거든. 그래서 우리 흔히 막 이렇게 오래 달리거나 공부 오래 하면 지쳐버리면 물을 마시면은 또 회복이 되고. 왜냐면 우리 몸에 뭐 70%가 물이라며. 그래서 물이. 그래서 의외로 이 수분이 모자랄 때도 빨리 지치고. 그래서 이 체격이 너무 약한 애도 빨리 지치고요. 또 퉁퉁한 애도 빨리 지치는 게 뭐냐면 이 퉁퉁한 애는 또 빨리 빠져나가요. 물이. 무슨 말이겠어요? 마른 애들은 좀덜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애들은 물을 많이 섭취 안 하니까 몸이 마르는데 물이 덜 빠져나가. 그래도 얘는 원래 물이 부족하니까 애가 지치고. 또좀 퉁퉁한 애들은 물은 많이 처먹어. 그런데 마시는데 문제는 뭐야? 그만큼 빨리 나가. 왜냐면 나머지 그 지방들이나 이런 걸또 소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빨리 나간다. 그래서 또 체격이 있어도 지치고. 그러니까 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참 어려운 일이지. 자, 그 다음. 대신 이제 표준 체중인 애들도, 모든 면에서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표준 체중 애들도 지치는 경우 있어. 몸은 정상적으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왜? 사람은 또 희한한 게 마음이 다치면은 수분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뇌가 우리 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대요. 이 써먹는 에너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지쳐버리면 이게 혈액순환에 있어서 힘들고. 그래서 또 아무리 뭐 체중이 좋아도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도 지치고 뚱뚱해도 지치고 표준 체중에도 지치니까 그냥 마음껏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피곤하다 그래서 망연하다. 이 연자는요, 이게 그러할 연자거든요. 그래서 자연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스스로 그러한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자는 그러할 연자인데, 망연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게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게 그대로, 피곤한 게 그대로 있으니까 망연하다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망연자실 그러면 멍하니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망연자실하다. 우리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면, 그죠? 망연자실하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이 없을 망자 앞에 뭐가 왔어요? 아하, 또 마음심자가 왔네. 그럼 이제 짐작이 되지. 마음이 없는 거니까 뭐야? 바쁘다. 그래서 바쁠 망자. 그래서 망중한 그러면 한자를 봐봐. 대문문 사이에, 지난주에 나눠드린 큰 키에 있는 건데, 대문문 사이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무슨 글자라고? 쉬다. 한가롭다. 그러면은, 망중한, 그럼 뭐야? 바쁜 중에도 한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망중한을 즐긴다, 이런 말 하지. 선생님이 오전 오후 사이에 잠시 눈 붙이고 있을 때, 망중한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이요, 잠을 아낀다는데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건 자면서 공부하면 돼. 깨어있는 시간을 활용해야지 자는 시간을 줄이려는 건 어리석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시간을 활용하고 잠은, 선생님 뭐 사당우락이라던데요. 닥쳐 임마. 그런 게 어딨어. 알겠어요? 우리가 무슨 전교 1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무슨 1등해서 들어가려는 거 아니야. 1등하려고 막 욕심내면 사실 사당우락 정도 해야지. 왜? 남들보다 더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도 활용 안 하잖아. 깨어있는 시간도 그냥 꼭쉴때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그러니까 쉬지를 않는 거지. 쉰다는 건 뭐냐면 모든 외부적 감각을 차단해야 돼. 그러니까 눈을 감고. 모두 우리가 눈을 뜨고 뭘 본다는 건 이게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그 게임기를 가까이에서 보면 쉴 수가 없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쉴 때는요, 항상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거의
수면 상태와 마찬가지로 있을 때 쉬는 거야. 그게. 그러지 않고 뭐 다른 걸 하면서 쉰다는 건 쉬는 게 아니라 그건 오라. 좀 즐겁자고 기분 전환을 할 때 하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들 오락으로 기분 전환할 일이 없지. 왜냐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이 많이 집중해서 막 짜증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공부가 즐거운데 뭐로 오락을 찾아. 수험생에게는 공부가 오락이야. 그래서 쉴 때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공부하고서 바로 문제 풀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나 한자 같은 거 외워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 기쁘지 않나요? 그게 레벨을 올리는 건데 뭐하러 어? 쓸데없는 게임하면서 레벨을 올리려고 그래. 자, 그 다음 어처구니 없지? 그런데 뭐 그래 선생님도 어차피 뭐 나이 먹은 놈이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 하는 거야. 또 내가 게임을 외면하다 보니까. 자, 선생님은 아 이거 나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싶으면요 없애버리거든. 왜냐면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선생님 휴대폰에는 게임만 없어요. 왜냐면 있으면 꼭 해볼 거거든. 나도 호기심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궁금한 거 못 찾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거 깔려있으면 당연히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꼭 카톡으로 게임 보내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어? 엿 먹으라 그러면서? 어. 나도 그냥 차단. 그건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지. 자. 그거 왜 단체로 게임을 보내지? 뭐 그거 하면 레벨이 올라가나? 아니 그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애가 눌렀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님 연락이 안 가던데 왜 그래? 아니, 내가 이름 말해버렸더니 그랬더니 몇 번 이제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하던 분인데 내가 이제 게임 날라고 그래 차단한 거야. 그래서 아니 게임 날라고 그래 내가 차단을 했다. 아 왜 애가 아빠 핸드폰 가지고 막 누르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럼 애 걸 사주든지. 아빠 걸로 왜 누르라고 그래요? 어쨌건 차단.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친구한테 보내지 마. 그거 아무래도 뭐 그거 보내면 뭐 레벨이 올라가거나 뭐 보너스가 있나 보지? 자, 그 다음에 망중한. 자, 이번에는요. 아, 계집요자가 들어가 있네. 하여간 이 한자에서 계집요자 들어가면 99.9% 나쁜 뜻이야. 99.9%.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요즘 같은 페미니즘의 이런 열정이 있는 때에는 개 같은 문자죠. 알겠어요? 그래서 계집요자가 들어가면 다 나쁜 거야. 자, 그래서 여자가요. 정신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망정될 망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고 정신 없는 거야. 술 처먹고 전봇대 붙잡고 네가 나를 떠날 수 있니 이러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등에 업고 가는데 머리에다 막 토하는 거. 알겠어요? 아 정말 여성이 그 술 먹고 의식을 잃고 아무데서나 누워있고 아무데서나 이러고 전에는 지하철인데 여자애가 정말 딱 우리 한 스물 몇 살 먹었는데 이러고 자 이러고 이러고 지하철에서 얼마나 피곤한 거. 다리 쫙 벌리고 이러고 자. 침 질질 흘리면서. 아우 정말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까지 마실까 싶고 그냥 기분 좋을 만큼만 하지 좀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혹시 주한역 근처에서 그러고 있는 걸 보더라도 선생님은 아주 밀어버릴 거야 아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면 안 되지. 즐거울 정도로. 자, 망령들 망자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움직일 동작은 망동하면 뭐야? 망년된 행동, 분수 없이 함부로 하는 행동. 그래서 우리 한자성어 뭐 있어? 경거망동. 경자는 가벼울 경자거든. 그리고 그 옆에는 움직일 동, 저 뭐야 들거자야.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올려지는 행동이니까 가벼운 행동이지. 경거망동, 매우 경솔하고 가벼운 행동을 말하지. 자, 이건 이제 해석되겠잖아. 망자의 마음심리. 정말 말 그대로 뭐야? 잊을망자지. 그래서 망가 가면 잊어버린다. 또 건망증 할 때 건망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망자는 잊을망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세요. 자, 이 옆에 이 망자 옆에
이 고르부스가 들어가면요, 요거는 역시 지명이나 인명에 쓰는데, 요게 바로 산 이름 망자예요. 그래서 북망산 할 때 이 망자를 씁니다. 그럼 북망산은 어떤 산이냐? 실제 뭐 지리산, 북한산 이런 산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묻는 곳. 그래서 북망산에 가더라도 이 말은 뭐야? 내가 죽더라도 이러는 거지. 그래서 북망산에 사람이 죽어 묻히는 곳을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거의 이 망자는 다른 때에는 쓸 일이 없죠. 알겠어요? 어. 북망산 할 때 이때 말고는 쓸 일이 없어. 아까 우리 락자도 물락자는 쓸 일이 없다고. 사람 이름 말고는, 또는 어떤 지명, 낙양 이런 지명일 때 말고는 쓸 일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이 산 이름 망자도 다른 때에는 쓸 일이 없고, 대신 북망산 할 때 이 망자가 쓰이고요. 자, 금방 얘기한 발할 망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발음은 여기 있는 거지. 발음은 여기에. 그죠? 여기에 발음이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고기육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육변이 있으니까 사람이 즉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발할 망자입니다. 그러면 망향하면 무슨 뜻이 돼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할 망자 하면 고향을 그리워한, 저 망향 그러면 고향을 그리워한다. 당연히 향자에 고을읍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어, 마을을 그리워하는 거고. 망일 그럼 뭐야? 보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지. 망년 그럼 뭐야? 음력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망간 그럼 뭐겠어? 망간, 보름 사이. 알겠어요? 어. 우리 사기라는 글자가 매월 한 달을 말하기도 하고 1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월세 그럼 뭐예요? 매달 내는 돈. 그러듯이 망간, 망념 그러면 15일 전후를 말한다고. 알겠어요? 다음. 이번에 망자 위에 뭐가 씌워져 있네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로 고기를 죽어 없앤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없을 망자예요. 그래서 망극이라는 말에는 이 망자를 쓰죠. 극이 뭐냐면 끝을 말해요. 아주 극한. 그럼 망극하면 뭐야? 아주 끝을 알 수 없는,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망극하다고 해요. 얘는 긍정부정에 다 써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벼슬을 주고 임금이 내 재능을 알아봐도 너무 고맙잖아. 그럼 망극합니다. 이러는 거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임금이 승하하거나 이거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잖아. 그럴 때도 뭐라고 그래? 망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또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망극의 밖에서 뭐냐 저거? 어? 망극하다는 말. 알겠어요? 지금 살면서 항상 놀라운 거, 이 여성이 신체가 약하잖아 남자보다. 그런데 목소리는 안 그래. 목소리는 모든 방음을 뚫어. 남자애들 목소리보다 여성이 이게 데시벨이 높나 봐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저 뭐야 독서실 이런 데서도 여자들끼리 많이 써요. 남자들은 소리 들려도 좀 둔탁하기도 하고 소리가 덜 난대, 대화 소리가. 그런데 여자애들은 도서관에서 전화 오면 들고서 나가면서 말하거든. 근데 이게 조그맣게 한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이제 거슬린다. 남자애들은 근데 목소리가 이제 데시벨이 낮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안 해요. 방금도 여성 목소리 같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망극 그러면은 결국 어버이의 은혜가 끝이 없다, 그지 없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또 어떤 의미로도 쓰인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얼마나 망극합니까?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죽음에만 쓰는 거예요. 망극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지만,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망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망측하다 하면은 도저히 내가 헤아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망측하다. 이때는 뭐 속일망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망측이라는 글자 자체가
망측해. 말이야.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이거지. 이해돼요? 우리 남자친구가, 새로운 패션이라면서 막, 그물티에. 알겠어요? 야광 반바지를 입고 막, 데이트에 나왔어, 그러면. 창피하잖아.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망측해. 이런 말을.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실사변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그냥 그물이야. 실사변이 들어가서 그물로 엮어놨잖아. 실로. 그래서 망라하다는 글자를 보세요. 이 라가 뭐냐면요. 요것도 실사변 들어가 있죠? 그죠? 얘는 새를 잡는 그물이야. 앞에 망자는 고기를 잡는 그물이야. 그러면 망라가 무슨 뜻이겠어? 새도 고기도 다 빠져나갈 수 없는 거니까 모두 들어 말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다 망라한다 이러면은 빠짐없이 모았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라자는 새를 잡는 그물 라자고 또 앞에 실사변이 붙은 망자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 망자니까 새 잡는 그물과 물고기 잡는 그물이니까 뭐 육지와 바다 모두 망라해서 이럴 때 망라라는 말을 씁니다. 자, 시험에 이제 여러분들이 망라라는 말이 나오면 뭐부터 눈치껏 찾겠어? 실사변부터 찾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 글자에 실사변이 없으면 그건 틀린 거고 둘다 있으면 답이네 이러고 맞추는 거고 물론 가만히 공부하면서 스토리를 했던 걸 떠올리면 쓸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쓸 수도 있겠지. 자, 봐봐. 새 그물 낮자는요 짐승이니까 가두어둔 거예요 먼저 이게 새 추자예요 알았어요? 참새 추자 작은 새야 새 추자예요 그리고 여기 실사변 붙었잖아 그러니까 새 잡을 그물 낮자 떠올릴만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망라하다 그리고 이제 망자는 금방 공부한 대로 그물 망자고 실사변이, 응? 이렇게 그물 망자에 또 여기 실사변이 와서 망라하다 하고 만든 거. 알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 한자 이렇게 수험서 같은 데 보면 구별해서 써야 될 한자 해가지고 뭐 삐침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글자가 달라지고, 그죠? 획이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 글자 달라지고 이렇게 주의할 단어하고 돼 있어요. 그런 거 절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정도로 미묘한 차이를 묻는 거 우리 시험에 못 냅니다. 못 냅니다. 알겠어요? 너는 매수 한자고 다룰 자도 모르는 애들인데 뭐하러? 뭐하러 거기다가 그럼 삐침 하나 그거는 한자 검정 시험에도 급수가 있잖아. 최고급 시험이에요. 직접 다 쓰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최고급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위에 삐침이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여기에 지금 삐침이 더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리세요. 알겠어요? 필순도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아마 필순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쓰는지 처음에 이렇게. 그런 거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 시험과는 무관하죠. 대신 이제 한자 검정 시험을 할 때는 필순도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런 거뭐 우리가 딸 필요 뭐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걸 이제 물론 조금 글자는 수준이 높지만 이거보다 조금 쉬운 글자 막 하늘천 이런 글자부터 여기에 그림까지 들어가면 그게 애들 보는 마법 천자문이에요. 마법 천자문의 글자가 그림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손오공이 뛰어다니면서 하늘 이러면서 이제 하늘 쳤다 그 그러니까 그거 한 10자 정도 가지고 책을 한 권씩 하더라고 그러니까 봐봐 시리즈로 계속 나오잖아 그거 내가 볼 때는 초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학습서인 것 같아 그거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들이 한자에서 뭐 하냐고 걔들이 앞으로 더 커질 때는 더 얘네들이 자라날 때는 국어 시험에도 한자 안 나올 거야. 근데 모르지 또 정책이 바뀌면 어떨지 모르는데 어쨌든 마법 천자문은 스님 봤을 때 굉장히 유익한 도서더라고.
아, 내가 1권 사봤다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인터넷 들어가면 맨날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으니까.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 그 나는 천자문을 어떻게 외우는 비법이 있나. 그것도 만화책인 거야. 천자문 첫 글자가 뭐야? 천지현황 이러고 나오니까 하늘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손오공이더라고. 구름 타고 막 하늘천 이러고 뛰어다니고. 대신 이제 애들은 그림만 보겠지만 그 밑에 이제 응용하는 글자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사실 나쁠 건 없는데 대신 시리즈가 막 삼십 몇 권인데요. 우리가 한 문제 나오는데 그 삼십 몇 권 보고 있으면 좀 그렇지. 어쨌건 만화로 이렇게 어떤 알기 쉽게 공부하게 하는 것을 일본 애들이 참 잘하는데 일본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온 거예요. 책도. 근데 솔직히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거 읽으면 이게 누군지 어? 저기 뭐야 신도 여러 종류잖아. 근데 그거를 만화로 하니까 데이트했잖아. 만화라는 그리스 로마시. 일본 놈들은 삼국지도 만화로 읽고 수호지도 만화로 읽고 저 새끼들은 다 만화야. 쟤네들은 무슨 법에 법학개론 또 행정학개론 이런 것도 만화로 돼 있어요. 사고 싶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만한 만화 그리는 재주와 독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협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고. 근데 저놈들은 독서가 워낙 잘 돼 있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만화가라고 해서 그림만 그린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게 가능하지. 우리는 그림하고 글을 수준 높게 하는 수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좀 안타까워. 자, 그 다음 이제 망나라는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명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 밑에 거부터 먼저 해야 돼. 왜냐면 명자는 선생님이 요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 왜냐면 명자가 오히려 이 그 밑에 있는 없을 막자를 모티브로 한 건데 일단 써 있는 대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위에 글자를 보면 이 명자 어두울 명자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요. 봐봐요. 해가 있는데 그죠? 해는 크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어둡다지. 여기까지 알겠죠? 어두울 명자예요. 그래서 혼명하다 하면 혼자를 봐봐요. 해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뜰 혼자겠어요? 점을 혼자겠어요? 점을 다는 거죠. 날은 저물고 어둡고 그래서 혼명하다 하면 뭐야? 매우 어둡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럴 때 이 명자는 밝을 명자로 바꿔도 똑같은 뜻이 돼요. 왜냐면 혼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두울 명자를 쓰면은 둘 다 어둡다는 뜻이지만 뒤에 그 명자를 밝은 명자로 써도 밝은 게 저물었다 이 말이니까 역시 어둡다는 의미가 되죠. 이해됐어요? 자, 명상이 뭐겠어요? 명상. 생각상자죠? 그럼 명상하다면은 어두울 때 뭐하냐? 생각하냐? 어두울 때 생각하니까 명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원래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명자에는 또 우리가 지금 안 쓰는 글자도 쓰는데 우리가 명상할 때 그윽하다라는 의미로 이 명상, 즉 어두울 명자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명복하면 뭐야? 이때는 저승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어두운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명복을 빌다 하면 죽어서 복을 피는 거고. 아 이번에는 이제 금방 아까 명상과 비슷한 글자에서 앞에 뭐가 들어있대요? 눈목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니까 뭐야? 눈을 감다라는 거지. 그래서 명상할 때 눈목자를 써도 똑같은 명상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눈목자 없어도 명상이고 눈목자가 있어도 명상이고. 이해되지? 왜냐면 눈을 감으면 어두워지잖아. 깜깜해지죠. 자 이번엔 그 앞에 물수변이 들어가요.
그럼 이때는요, 뜻은 오로지 물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명자는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물자가 되냐면 바다 명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관동별교에 보면 동명을 박차는 듯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관동별교에 보면 일출 장면을 묘사하면서 동명을 박차는 듯 이런 글자가 나와. 그럼 동명이 무슨 뜻이야? 동명이 바로 해 뜨는 곳. 즉 일출을 동쪽에 있는 해 뜨는 곳의 바다를 동명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물수변에 들어가시니까 동쪽에 있는 바다, 해 뜨는 곳을 말하죠. 동명. 이해됐죠? 그래서 바다를 박차고 나오는, 동쪽 바다를 박차고 나오는 것 같다. 우리 금강산이 동해에 있으니까. 그래서 동명이라는 글자. 기억할 만하죠? 자, 다시 한번. 한 번도 말 안 하면 또 눈빛을 보니까 쓱 읽어가는 순간 점점 있더라고. 자, 여기 해가 무지무지하게 큰데 이걸 막아놨으니까 뭐라고요? 어두울 명자. 근데 이 옆에 물 숫자가 딱 들어가면 그때는 얘는 뜻이 없고 무슨 뜻이라고? 바다 명자. 그리고 그 앞에 눈목자가 들어가면 이 앞에 눈목자가 들어가면 똑같은 말이라고. 눈을 감았다. 그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명상하면 눈 감고 하는 거, 어두워지는 거. 생각 상태도 봐봐. 이게 무슨 글자야?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건 알아야지. 이거 무슨 글자야? 서로상자잖아. 서로상자잖아. 그리고 마음심변이잖아. 서로 쳐다보면서 뭐해? 생각하지. 그게 생각상자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를 대했을 때만 생각하게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혼자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뭔가를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사니?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왜 부딪히는 문제에 너는 생각이 없니? 왜냐면 사람은 뭔가 상황에 부딪히면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러 가고 이런 건 생각한다고 말 안 해요. 그건 그냥 습관이에요. 익혀있는 관습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눈을 떴는데 아침 7시 벨이 울려서 떴는데 아직도 깜깜해요. 그러면 그때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왜? 내가 원래 알던 상황과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가 내 방이 아닌가? 이러고 봤더니 이불이 덮여있더라. 그래서 이불이 덮여있구나.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를 마주쳤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그 마주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상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기분 나쁘다?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를 귀 기울이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 이쪽은 무시당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생각이라는 건 상대를 인정할 때만 떠오르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졌다는 얘기는 나를 상대로 안 본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게 같은 데 가서 서로 종업원과 손님으로 마주칠 때도 상대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그죠? 근데 쳐다도 안 봐. 얼마예요? 2,000원. 돈, 그죠? 그러면 똑같은 돈을 받지만 기분이 어때요? 더럽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이 순간 하나의 상대로 존재하지 않고 마치 어떤 기계로. 그러니까 종업원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손님 입장도 마찬가지죠. 커피 하나 주세요. 사이즈는 뭐로요? 쳐다도 안 보고. 무슨 사이즈요? 그러면 번호표 쓱 주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내는 사람으로, 돈 내는 기계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불쾌하죠. 그러지 않나요?
지금 불쾌하던데? 뭐 웃고 이러지 않더라도 눈을 보고 말을 해야지. 그죠? 뭘 찾으세요? 뭐요? 눈을 보고 해야 되는데. 쳐다도 안 봐. 그거는, 그리고 심한 경우. 특히 요새 편의점에 알바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뉴스에 무슨 주인들이 갑질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휴대폰을 끼고 통화하고 휴대폰을 끼고 뭘 계속 게임하더라고? 내가 A라는 담배 주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지금 무슨 나는 나한테 말하는 줄 알았어. 다시 물어보는 거야. 뭐요? 그래. 아 A라는 담배. 그래서 말이야. 또 정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게 비슷한 나이를 가진 애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이라 내가 뭐라고 하면 집에 가서 뭐라고 오늘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좀 통화 좀 하고 있는데 이 새끼 지랄이야? 인터넷에 올려야겠어? 개 같은 자식이 들어와서 아휴 또 얘 하루 기분 나쁠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걔는 인생 잘못 배우고 있는 거야. 잘못 그 요령껏 사는 거 아니야. 잘못 배우고 있는 거야. 네가 어디 가서 또 그렇게 당해. 그때는 심각하게 당할 거야. 내가 선생님 봐봐. 지금 강의하러 왔어. 근데 여기 휴대폰을 끼고 알겠어요? 아니면 내가 한 손에 뭐 게임을 들고 아 지금 그거하고 갔습니까? 갔죠. 돈을 받는 직업인데 취미라는 게 아닌데 알겠어요? 왜 달라요? 왜 강의하는 곳과 가서 물건 손님에게 내주는 게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의사가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게임하면서 염들을 진단한다고 해봐. 돌아버릴 건 아마 분노하고. 근데 편의점에서 하는 게 다르냐고. 똑같지. 나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주인한테 갑질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CCTV 틀어놓고 감시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딴 짓을 하냐고. 열 군데 가면 여덟 군데가 그래. 여덟 군데가. 언젠가부터 더 심하더라고. 아마 주인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더 그런가 봐. 정말 그건 아니라고 봐. 심지어는 그럴 때는 책을 보고 있어도 안 되거든. 책을 보다가도 손님 오면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통화를 해 심지어. 아 이건 정말 너무 사람이 사람을 막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유는 공무원 되어서 절대 있습니까? 아무리 한가해도 민원인이 왔을 때 딴짓하지 말라고. 누가 지켜봐서가 아니야.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야. 그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민원인이 와서 지금 번호표 뽑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휴대폰은 보고 있고 또 몇 번 손님 눌러서 오게 해야 되는데 자기 통화하느라고 나중에 누르고 주변에 동료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 아유, 괜히 뭐 같은 동료들끼리 그러지만 속으로 엄청 욕하겠지. 그리고 윗사람은 다 알죠. 아 저게 지한테 뭐 잘해주면 호호 이러다가 하하 이러다가 저거 조금만 방심하면 딴짓하는구나.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 알겠어요? 그럼 내가 거기다 노동력을 주겠다는 약속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그거는 젊고 나이 먹고를 떠났어. 근데 요새 그래서 편의점도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달라요. 정말 한시도 안 쉬고 바지런히 움직여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체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만 젊은 애들은 휴대폰에서 아주 손을 못 대더라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이 되어서 제일 기본은 휴대전화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거. 나는 그게 1순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라고 그랬더니 양해를 구해야지.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급한 통화라 잠깐 그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어쩌다가 뭐 급하게 문자를 보내거나 뭘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하러 오면 미안해 잠깐만 이러지 한 번도 안 그런 적 없어요. 혹시 선생님 그런 적 있나? 아, 없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날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지 않고는 말을 하죠. 양해를 구해야죠.
아, 미안해, 선생님, 잠깐만. 아니면 대부분 그냥 멈추고 질문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상황은 또 모르잖아.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하는. 아우, 손님,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야겠어? 이제 거기다 대고 뭘 잠깐만이야? 이러면 이제 이게 손님으로서 미또라이 같은 새끼고. 그중 대부분은, 아, 그래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죠. 근데 이제 대화가, 어? 걔밥 줬어?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을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다음 글자를 보는데, 봅시다. 아까도 한번 말했지만, 해보다 큰 것은 없는데, 풀에게 있어서 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없을 막자. 또, 풀에게 있어서 해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가장 생명의 중요한 거니까 가장 막자. 뜻이 완전히 다른 게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상 막하 그럼 뭐야? 위도 아래도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대등한 실력일 때 막상 막하다 하고 또 막강하다 그럴 때는 강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무슨 뜻이야? 가장 강하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막자가 그러니까 한자는 어려운 게 이거야. 글자를 익힌다고 익혔는데 또 뜻이 이렇게 정반대되는 게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상 막하 보고서 아 이거 없을 막자구나 이러고 열라게 공부하고 왔는데 갑자기 막강하다 그러면 어? 약하다는 거네? 이러면 완전히 반대되는 거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가장 막자. 그래서 이미 설명을 두 가지로 한 거야. 풀에게 있어서 해는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막자. 또 풀은 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없을 막자.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힘력자가 들어갔어. 요 아래 힘력자가 들어갔어. 그렇죠? 그 위에 풀초자를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힘력자가 들어가면 발음도 모자가 돼. 그럼 뭐야? 없는 힘을 끌어모으니까 뭐야? 모을 모자라고. 없는 힘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모을 모자를 그래서 모집하다 할때이 글자를 쓰지. 집자도 봐봐. 선생님이 아까 이거 무슨 글자라고 그랬어? 새 출자. 새가 나무 위에 뭐 하겠어? 모여 있는 거지. 왜냐면 이 새는 조그만 새라고 그랬잖아. 참새 출자거든. 그러니까 조그만 참새들이 나무 위에 있으니까 뭐야? 모을 집자지. 그러니까 모집이라고 읽게 되고. 그죠? 모으다. 공모 그럼 뭐야? 공개적으로 알려서 모은다 할때 공모하다. 그죠? 모금 그럼 이제 알겠죠? 뭐야? 돈을 모은다 이거야. 모금하다. 모금한 액수 그럼 모금액 이러는 거. 다음. 아까는 말했지, 뜻이 이제 힘력 대신에 뭐 들어갔어? 마음심자가. 그러면 가장 큰 마음이고 동시에 내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의 마음이고 뭐라고요? 사모할 모자. 그래서 사모하다. 아, 이 사자도 봐봐. 요 생각 상자하고 요 생각 사자하고 다르죠? 그죠? 이건 주로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사람 사이에 또는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 생각하는 거야. 이 사자는 밭전자예요. 농부에게 있어서 밭을 생각하는 건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해 돼요? 그래서 사모할 사자가 돼요. 이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는 의미로 사자를 쓸 때는 이 사자를 거의 써요. 사색하다. 맞습니까? 우리가 상모하다라고 안 그러죠? 왜 사모하다라고 하느냐? 이 생각 사자가 얘하고 얘하고 발음만 다른 게 아니라 한자가 만들어진 틀이 달라. 얘가 열 배는 더 중요하지. 이 말이 만들 왜 농경 문화에서는 서양에서는 얘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바로 이 밭전자에서 보이듯이 밭을 두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보다 큰 생각이 어딨어? 그래서 같은
생각이라는 뜻이지만 사모할 사자, 또 뭔가 사색하다 할 때도 이 사자를 쓰죠. 사모하다,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다. 연모는 뭐 둘 다, 그죠? 그리워할 여자고 그리워할 모자니까 연모, 이성을 아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연모하다. 참 이 연모라는 한자어치고는 예쁜 글자인데 사랑해 이건 좀 경박해 보이지만 연모하다 그러면 상당히 좀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 안 쓰더라고 잘. 연모. 나는 당신을 연모합니다. 좋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대신 이제 상대가 유식해야 돼. 안 그럼 뭐야? 이거 뭐 욕이야? 연모거래요? 뭐야? 이러면 이제 서로 피곤해지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추모하다 그랬으니까 추억하여서 사모하는 거니까 죽은 사람을 그리워할 때 추모라고. 그래서 이 추자에는 이게 과거를 더듬을 추자거든. 그래서 책받침이 들어가 있고 다음 추모하다. 그 다음 그 추모하다의 이 추자 요 글자는요 원래 코비자에서 왔어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추모하다. 그 다음 묘비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뭐야? 죽은 사람 앞에 세우는. 그래서 무덤묘자. 근데 무덤묘자는 이제 글자가 달라지네. 마음심자 대신에 뭐 들어갔지? 흑토자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흑토자가 들어가서 무덤묘자가 됩니다. 발음도 달라졌죠? 묘입니다. 묘. 무덤묘자. 그래서 묘지. 당연히 무덤이 있는 땅이고 묘비. 무덤에 세우는 비석이고 당연히 비석이니까 뭐 들어갔겠어? 돌석자 들어갔겠어. 옛날엔 돌로 만드니까. 이 비자는 그냥 발음만 담당하는 거고 이건 낮을 비자고 발음만 담당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돌석자지. 자, 그 다음 이제 성묘라는 글자. 자, 성자가 뭐냐? 이거 무슨 글자죠? 적을 소자인데 아주 적은 것까지도 이건 무슨 글자죠? 눈목자예요. 눈을 뜨고 아주 적은 것까지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글자예요? 살필 성자지. 살필 성자죠. 그러니까 성묘하면 뭐겠어? 무덤을 살피는 거니까 묘지를 살피는 거니까 혹시 어르신 저 부모님들 할아버님들 할머님들 무덤이 혹시 파인 곳은 없는지 상한 곳은 없는지 잔디도 다듬고 그게 성묘야. 어떤 놈 무덤에 절하는 게 성묘래. 바보야. 성묘라는 글자가 무덤을 돌보는 거라고. 작은 것까지 살피는 거라고. 왜 돼요? 그러니까 성묘는 아무 때나 가도 되죠 사실은. 근데 남을 대신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가 옛날에도 가기 싫으면 이제 남을 대신하게 했나 봐. 그래서 옛날에도 속담에 뭐가 있어?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또 그걸 처삼촌 묘에 성묘하듯 이런 말이 나와요. 처삼촌 묘야. 나하고 뭐야? 몇 달이 건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가서 대충 하겠지. 그죠? 에프킬라 뿌리고 오고. 알겠어요? 그래서 대충 할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일을 대충 할 때 우리가 처삼촌묘에 벌초하듯. 아이고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자 얼른 끝냅시다. 그 다음 아니야 또 하다 보면 20분 가니까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갑시다.